예,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뜬금없게 나그네를 선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 분위기가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해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에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오경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될 이유, 선대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입니다. 나그네에 대해 계속해서 출애굽기 가운데 모세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던 시절을 잊지 말고 또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로 임직을 하는 장로나 집사나 또 하나님 주의 종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또 교회 가운데 또 직분자로 또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모데 서신, 우리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지키라.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임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도 있고 의로워야 될 이유도 있고 신중하고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될 이유도 있는데 나그네를 접대하고 선대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곳이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나그네 여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여 주기를 너희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정오쯤 아브라함이 아마 점심을 먹고 서늘한 때 이렇게 쉬고 있던 그때에 자기에게로 오는 새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나가서 그를 선대하고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나그네를 귀하게 대접하고 있는지 그의 장면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또 종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하게 하고 각종 치즈와 또 준비된 음식을 차려놓고 손을 닦이고 그 음식을 대접하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를 열심을 다해요. 양을 잡아서까지 대접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천사인 것을 알았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하기를 부지 중에 아브라함의 선행이 있었지만 그가 천사인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천사를 대접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였습니다. 천사와 함께 온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또 열심히 있는
구약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이라고 하는 소돔 땅에 거하는 노비 있습니다. 이 롯 역시 자기에게 온 나그네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열심히 그를 대접하고 소돔에 있는 모든 남색하는 동성애에 눈이 멀었던 남녀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할 때 노세 행동은 우리에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처녀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을 줄 테니까 우리의 집에 온 이 나그네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나그네를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천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랬을까요?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아브라함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고 롯을 만나는 그런 걸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나그네를 선대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저희 집에 인삼을 팔러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금산에서부터 오시는데 가끔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집에 그냥 하루 저녁을 묵게 같은 방에서 재워주셨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죠?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사랑방을 내주고 그를 재워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풍습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기인하여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하지만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곧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형제를,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한 그 나그네가 누굴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이렇게 대접한 것은 너희가 정말로 신실한 거다, 정말로 착한 일이다, 믿는 사람으로 바로 행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선대하고 대접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여서 대박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첫째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먼 길을 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식사를 대접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선지자가 너무 먼 길을 오가며 사역을 할 때 피곤하시니까 내가 방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상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당시에 유력한 자요, 부자였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아들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그 나그네를,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였더니 그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을 죽였다가 살아나게 했지. 구약에 사는 성도 가운데 부활신앙을 체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했다가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부활의 은총의 신앙을 체험하게 하셨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수넴 여인 사건입니다.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강권해서 나그네 된 선지자를 대접하게 한 일이 있죠. 엘리사 선지자.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였던 그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대접하게 했지.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가져라니, 물만 아니고 떡이 좀 있으면 가져오너라.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엔 떡이 없습니다. 이제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그런 여인에게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떡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먼저 가져와라. 이 여인이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그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을 박대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정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민족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족장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된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 24장에 등장하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점지해 준 축복의 여인, 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족장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종이, 아브라함 종이 엘리멜렉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담 아람으로 가고 있지.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가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나귀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귀에게도 물을 퍼서 먹이는 그런 여인을 만나면 바로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제 기도도 마치기 전에 아리따운 한 여인이 찾은 물을 기르기 위해 나옵니다.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 처녀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물을 한참 길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지요? 물을 주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깊은 울음에서 물을 길러 낙타에게 먹이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 여인이, 이 처자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점지해 준 배필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손목걸이를 주고 그의 집에 가서 그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그 얘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리브가의 진정인 삶 가운데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대하는 삶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 이제 앞으로 자기가 모셔야 될 그 주인의 아내, 여주인 될 사람은 적어도 그의 인품과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어있는 그런 여인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의 기도처럼
그의 삶 가운데 몸에 배어 있는 나그네에 대해서 선대하던 그 선대가 그 시간에 그 종에게 물을 길러주고 낙타에도 물을 주는 그런 선행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와 같은 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 여기 잘 모르겠지만 뭐 교훈인가 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첫째가 사람이 되자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이 되자.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제 뭐 주의 종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인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귀한 자매 하나를 만났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주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개념으로 나그네지요, 나그네를 보았을 때 이렇게 강권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로 예수 믿는 자로 당신이 알면 내 집에 유하라. 강권의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모십니다. 자주장수로 그 당시에 부자였으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그네를 선대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선대하고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의 침침한 이런 장소에 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고 이 설교를 듣는 부자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었다는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와 또 주의 종들을 돕는 헌신 가운데 그 삶이 있어질 때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교회 어느 권사는 자기가 11조를 천만 원을 드렸다고 자랑합니다. 뭐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축복이겠지. 그러나 부자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품 가운데 가난한 자와 약자와 또 가난한 목회자를 돕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진정으로 부자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고 나그네되고 고아되고 아프고 슬픈 자들이 없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또 색다른 능력들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 세계로 열린 방송처럼 또 방송하는 탈란트를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돕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자는 꼭 죄인같이 생각되는 그런 문화가 간혹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예화 가운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부자 되면 왠지 욕심이 많을 것 같고 부자 되면 왠지 남의 것을 좀 빼앗았을 것 같고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부자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자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때 부자 된 돈이 많은 능력이 있는 재력이 있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가난하고 좀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그네진 주의 종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얼굴에 몸에 표시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표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삶, 착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인 것이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죄인들과 의인들을 구별하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느니라. 의로운 종들이 언제 주님이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었습니까? 내가 가난한 소자,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심판의 일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아니했느니라. 여러분 왜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복음주의, 복음만 강조하는 신학은 삶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타락하였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워져서 타락한 삶에서 떠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돕고 나그네들을 돕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 된 가난한 사역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도와보실래요? 다 한번 우리 서로 도우며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로 모아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빌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과 멋있는 예배 순서를 가지고 화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겠지. 그러나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주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이 나그네를 선대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선대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